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하는 개. 그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스타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 개가 없네요. 하리알라 인사해. 아, 그 안에 있어요? 네, 여기 강아지. 인사해, 서리야. 나와서 인사해야지. 안녕, 서리. 이름이 서리예요? 네, 서리요. 저희 새나기 촬영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안 반겼죠? 아니, 엄청 지금 꼬리로 반기고 있는데. 아, 꼬리 지금 반기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조용하지만 그 누구보다 반갑게 꼬리로 격한 인사를 건네는 이 녀석은요. 카리스마 넘치는 올블랙, 우월한 기럭지의 소유자, 성격 좋은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늠름한 경호견 출신 도베르만의 피가 흐르는 오늘의 주인공 서리입니다. 서리야. 안 가? 서리야. 제작진의 부름에 발걸음을 떼는 서리.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는가 싶더니 이 녀석 다시 뒷걸음을 치는데요. 지금 발을 앞발을 떼는데 지금 뒷발을 지금 못 오네요. 저희 좀 무서워하는 건가요? 아니요, 바닥을 잘 못 걸어서 사람한테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오고 싶은데 여기 못 온다고요? 네. 예? 오고 싶은데 못 온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지 서리의 일상을 살펴볼까요? 누가 있어? 냄새 맡지 마. 서리야, 고구마. 고구마라는 소리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발걸음을 떼려는 녀석. 그런데 뭐죠? 아니, 이게 무슨 행동이죠? 모노크야? 아주 전에? 응? 밥이 먹기 싫은 건지 왜 꿈쩍도 안 할까요? 응? 괜찮아, 괜찮아. 밥 갖다 줘. 응? 서리, 밥 먹으러 가자. 응? 밥 먹으러. 이동. 결국 보호자에게 안겨 이동하는데요. 맛있게 먹어. 잘 먹는 걸 보니 배는 고팠던 모양이죠. 서리, 이리 와. 축구 봐. 밥을 다 먹긴 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본데요. 무서워. 이리 와. 밥을 왜 긁어. 설마. 아니, 먼 거리도 아닌데 또 혼자서는 걸어오지 못하는 건가요?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자기도 답답한지 이상 행동을 보이는 서리. 일로 와. 그렇지. 옳지. 이건 무슨 뭐 인간 매트인가요? 참 유별납니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일단 바닥에 뭐가 깔려있지 않으면 미끄러워서 혼자 걸으려고 하질 않고 계속 울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올 때까지 울고,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집에 누가 찾아왔나 보네요. 서리 안녕? 서리 안녕? 서리도 엄청 반가워하는데요. 서리의 절친 사랑입니다. 사랑아, 안녕. 그런데 서리와는 달리 사랑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집안을 잘 돌아다니는데요. 어머, 쟤 밥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랑이 며칠 굶었나요? 언니, 사랑이 굶은 거 아니죠? 밥 먹고 왔는데. 사랑아, 일로 와. 사랑. 어머, 어떻게 돼? 어, 일로 오래. 서리가. 그래도 사랑이가 밉지 않은지 먼저 다가서는 서리.
그런데 항상 이렇게 다리는 한쪽을 이렇게 걸쳐놓네. 이 다리가 좀 기니까 저거. 매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서리를 위해 사랑이가 매트 위로 꼬리. 서로 노는 거 맞죠? 사이 좋은 거죠? 네. 지금 엄청 재밌게 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랑이 여자예요. 목소리가 좀 굵은 여자예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서리도. 엄마, 야. 엄마, 야. 너 서리꽃 뺏어 먹으면 어떡해. 이야, 사랑이 이 녀석. 서리 밥도 다 먹더니 이제 간식도 뺏어 먹는 건가요? 그런데 잠시 후. 뭐야? 사랑아, 너 절친 맞니? 네 사랑이 문제견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서리 표정 좀 보세요. 이걸 어떡하죠? 그 조그만 것도 뺏어가네. 서리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참, 이 짠하다, 짠해. 어쨌거나 친구가 왔는데도 매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리. 서리야, 가서 뺏어와. 서리야, 받아. 집 바닥이 문제라면 사랑이도 걷기를 힘들어할 텐데 서리가 유독 예민하거나 아니면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요? 병원을 저희도 갔거든요. 얘가 못 걷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얘가 다리가 아프면 그래 뛸 리가 없다는 거예요. 멀쩡하다고. 그리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앉아서 비명을 지르지 가만히 못 있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매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지난해 12월 겨울, 부부는 생후 2개월 된 어린 서리를 입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집 바닥이며 곳곳을 잘도 뛰어다녔죠. 엎드려. 엎드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부턴가 맨바닥을 잘 내딛지 못하더랍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부는 애만 태우고 있는 중인데요. 바닥을 잘 걷지 못하는 서리를 위해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여기저기 잘 걸어다니는 서리. 사실 미끄러운 바닥을 잘 걷지 못하는 개들도 종종 있긴 하죠. 정말 서리도 바닥이 문제인 걸까요? 드디어 온 집안을 다니네요. 네. 서리 왔어? 거실 매트가 전부였던 녀석. 이제야 스스로 걸어가서 밥도 먹고 편안해 보입니다. 서리 가자. 서리 가자. 산책, 산책. 가자 서리 일로 와. 가자. 와. 서리 빨리 와. 산책 가자. 아니, 서리가 왜 또 꼼짝을 안 하죠? 여기는 바닥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도 안 오는 거예요? 네, 여기도 안 오고 일단 여길 다 안 와요. 예? 집 안에서뿐 아니라 집 밖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산책 가자. 산책을 가자는데도 요리조리 자리를 피하는 녀석. 서리. 이렇게 한 번 나가려면 진을 다 빼야 한다네요. 어쿠. 서리. 어, 그렇지 잘한다. 옳지, 옳지. 가자 가자. 옳지, 옳지. 한참을 망설이더니 현관문을 힘겹게 나서는 서리. 하지만 이내 멈춰섭니다. 온 서리, 간다. 가자.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오래.
보호자님이 이번에도 번쩍 들어 이동하는데요. 30kg이 훌쩍 넘는 무거운 녀석을 매번 안아서 이동하려면 아유, 운동이 따로 필요 없겠어요. 현관을 나설 때는 그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친구들과 잘 뛰어노는 설이. 이야, 집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제야 대형견다운 포스가 느껴집니다. 설이는 밖에선 되게 잘 뛰어요. 집에서는 잘 놀지 못해 시무룩한 모습이었는데 절친 사랑이하고도 잘 어울려 노는 설이. 정말 보기 좋지요? 미끄러지는 게는 많이 봤는데 저렇게 아예 잘 못 걷는 건 처음 봤어요. 뺄솔리님은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팬! 아, 뺄솔리님 팬이세요? 네. 엄청 팬이요. 아, 책도 다 읽고 새나기도 맨날 보고. 설쌤, 보고 계시죠? 아무리 미끄러운 바닥이어도 설이처럼 걷지 못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니 걱정이긴 합니다. 서리를 방으로 불러보려는 보호자님. 하지만 매트가 없는데 걸어올 리가 없겠죠. 바다, 괜찮아. 한 번만 걸어봐. 서리가 걷기를 바라며 연습도 열심히 시켜왔다는데요. 그 미끄러운 바닥에 일부러 같이 계속 앉아 있었어요. 좀 시간을 보내고 얘가 좀 편해하면 괜찮을 줄 알고 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뭐 변화된 건 없더라고요. 좀 익숙해졌으면 해서 그랬는데 예, 똑같았어요. 찾아가서 응? 안아줘? 응? 들어가자. 이번에도 보호자에게 안겨 방으로 이동하는 설이. 무엇이 그리도 두렵고 무서운 걸까요? 설이 찾아. 찾아. 고, 찾아. 찾아. 어느 날 갑자기 매트 없이는 걷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설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혼자 잠깐 있었을 때 어떤 거에 놀라서 미끄러운 바닥에서 아마 넘어지지 않았을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개가 아니었으니까 분명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더 악화가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서리가 걷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유, 잠시 후 밝혀집니다.